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회사는 어때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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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역시 저희와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그리고 작가 겸 가수인 취향 저격수 강맥수 형.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정경환 학생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두 분이 아주 사랑스러워요. 말좀에 브로맨스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럼요. 네, 그럼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네, 그 CGV와 그 메가박스죠. 네. 멀티플렉스를 대표하는 그 두 개의 네. 그 선도 기업인데요. 그 우리 영한 학생은 저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더 좋아요? 네, 저는 자주 이용할 테니까 뭐. 네, 저야 뭐 항상 나와 네. 영화 나올 때 본다 보는데 네. 저는 메가박스를 좀 더 많이 가는 거 아, 가깝구나. 아니요, 메가박스가 또 대학생 특별 할인 이런 게 있어서 그래요? 학생증을 보여주면은 6,000원에 학생증 보여주고. 사실 CGV 하면은 저는 생각나는 게 약간 4DX라든가 그쵸? 이런 뭐 IMAX라 이런 것도 맞아요. 골드클래스. 저는 사실 그런 거 좀 부담스러워하는 편이에요. 아, 그렇어요. 그냥 작은 상영관에서 조용히 보는 거 좋아해서. 저도 혼자 보는 걸 좀 네. 즐기는 타입이라서. 그리고 또 CGV나 메가박스 이런 영화관류는 네. 그 편의점과 비슷하게 그냥 내가 이 활동 반경 내에 가까이 있으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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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께서 혹시 더 선호하는 게 있다면? 전 영화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진짜, 집에서 보시면 저도 네. 저 영한 씨 나이 때는 거의 나오는 개봉 영화 다 봤었거든요. 근데 저도 좀 나이다 들고 저 집안에 식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집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VOD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정말 이거는 못 참겠다. 그러면 이제 가서 보고요. 아니면 이제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집에서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네. 제가 출연한 배짱이들도 지금 이게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은 예. VOD로 나와 있을 거예요. 아, 예. 네. 그럴 겁니다. 아, 이거 영상 보고 저희끼리 깨알 홍보까지 들어봤고요. 네, 두 기업에 대한 네. 학생들의 취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한 학생 현장 취재 어땠나요? 네, 일단 확실히 대학생들이 여유를 부릴 때 네. 영화만 한 게 없거든요, 동네.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또 저희는 가까운 걸로 치면 CGV인데 그 이수 메가박스에 가면 할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애들이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되게 흥미진진하게 인터뷰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친구들 할 말 참 많을 것 같은데 네? 친구들의 이야기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CGV와 메가박스 두 기업에 대한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모바일 폼을 제작하여 주변 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베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거 목소리 누구예요? 영한 학생이요? 네. 뭐 이게 다큐멘터리처럼? 저는 CGV를 선호하고 있어요. CGV요? 네. CGV를 더 선호하는 이유가 있다면? 솔직히 메가박스보다는 CGV가 뭐 인지도 높고 네네. 이벤트 같은 것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벤트 네. 정말 많이 하죠. 할인 같은 거. 아, 네. CGV. 아, CGV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제가 미소지기를 했었는데 알바를 했었는데 알바를 한 4개월 동안 했었는데 네. 되게 좋았어요. CGV요? 네, CGV. 어떤 점이 좋아하는지 영화관 하려면 영화관 하면 이것도 썸전이거든요, 이것도. 알바생들끼리 좀 친해지는 것도 그치. 좋았고 네. 서비스? 그런 걸 좀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 CGV의 서비스가 좋은 네. 거를 느낄 수 있었다. 저는 메가박스. 메가박스를 더 선호하는 이유가 있다면? 뭔가 원래는 CGV도 계속 샀었는데 네네. CGV가 자석대 하면서 공대도 잘 가죠? 같은 공대고 네. 훨씬 시설 좋은 곳으로 가지 돈을 더 줘서 CGV를 갖고 싶어요. 저는 평소에 메가박스가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가박스? 네.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시장 점유율을 따지면 CGV를 네. 메가박스가 절대 이길 순 없지만 그렇죠. 네. 메가박스가 아무래도 저희 대학생 같은 경우나 아니면 학생들 그리고 가족 단위에 대한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친근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메가박스가 좀 더 아, 그렇죠. 특정 대상으로 한 이벤트 이런 것도 많고 네,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학생들에게 잘 들어봤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아무래도 두 기업도 일단 저희가 편의점처럼 가까운 데 많이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의 행동 범위 안에 가까이 있어서 많이 이용하는 기업들에 좀 더 많은 표가 가지 않았나 그래서 좀 되게 골고루 나온 편입니다만 결과를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했어서 이 표를 한번 보시면 CGV가 총 19표 그리고 메가박스가 12표로 CGV가 메가박스 60-40% 정도의 빌로 CGV가 좀 더 높은 표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CGV가 완전히 몰표일 거라 생각했는데 대학생 의견은 다르네요. 네. 영환 학생 어떻게 이렇게 의견이 나온 거라 생각하세요? 네, 저도 사실 뭔가 CGV 하면은 되게 규모 있는 영화관 아니면은 뭐 메가박스 같은 경우는 뭔가 건물 7층 정도에 끼어 있을 것 같은 그쵸. 이런 느낌이라 당연히 더 큰 CGV를 좋아할 줄 알았는데 뭔가 그 기업 안의 분위기나 그 이벤트를 대상으로 되게 좀 재밌게 많이 한다고들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CJ라고 해서 빵 이거보다는 네. 네, 자기한테 친숙한 메가박스 쪽도 신기하죠. 충분한 표를 받은 것 같은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두 기업에 대해 얄팍할 것 같지만 깊숙한 정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향 저격수 백수영. 네, 오늘도 영화 배우로서 네, 영화관에 대한 네, 정보들을 좀 네. 가져와 봤습니다. 아, 이때 카더라 약한 거 아닙니까? 자기 어깨라고 또 동종업이라 네. 카더라 좀 약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다시 안 찍을 것 같아서. 아, 그래? 아, 예.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네. 네. 이제 몰라요. 아, 그렇죠. 백수의 너트! 네. 아유, 뭐 허를 찔렀죠. 네. 아, 이런 것이 그렇죠, 이제 당황했어요. 네. 프로그램의 이제 재미를 살리는 그런 긴장감 살려주는. 아, 영화 배우라고 또 벌써 배웠어요 네. 이렇게. 아, 아, 기가 막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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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 이제 종합 엔터테인먼트 네. 맞는 네. 네. 네, 먼저 CGV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네, CGV 하면 네. 종합 미디어 그룹 CJ에 속한 네. 대한민국 명실상부 1위 멀티플렉스죠. 그렇죠. 네. 최고로 크죠, 정말. 네. 그쵸.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면 어떤 CGV는 어떤 기업인지. 점유율을 지금 따져보면 CGV가 네. 한 41% 정도 되고요. 그쵸. 2등이 이제 여기 빠져있는데 롯데가 34%, 네. 그다음에 메가박스가 22%. 그러니까 이 3, 4의 점유율이 무려 97%예요. 그래서 과점 시장이고 우리가 영화를 다 이 세 군데에서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CJ ENM 같은 경우에는 ENM 앞이란 계열사가 또 있기 때문에 맞아요. 배급과 그다음에 상영이 같이 이루어지죠. 그룹적으로. 그래서 뭐 독과점 문제 그런 폐해도 있지만 과거에 이제 메가박스도 오리온에서 보유하고 있을 때는 쇼박스하고도 같은 관계가 설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롯데도 물론 지금 제작을 하긴 하는데 배급 뭐 이 부분이 아직 파워풀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CJ가 아주 시장에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을 하고 있지요. 그렇죠. CGV도 활발하게 해외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나라에 좀 진출을 하고 있어요. CGV가 일단 어디 간지 아십니까? 일단 CGV의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는 네. 오감체험 특별관 4DX가 4DX. 네, 동유럽 쪽으로 활발하게 진출을 하고 있대요. 기술력 승리다 네, 진짜.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네. 정말 많이 가네요. 네, 이런 데 이제 4DX를 설치하고요. 미국, 중국, 유럽, 남미에까지 이제 진출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영화관이 해외 진출한다는 걸 좀 알고 계셨나요? 당연히 알고 계셨겠지만. 네. 제가 CGV 실적 보고 좀 놀랐던 게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네. 그 이전 분기보다 22% 증가했고 매출도 22%씩 증가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뭐 그렇게 성장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네. 90년대 후반만 해도 놀이 문화가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인터넷도 막 그렇게 보급되지 않았 같은 시대이니까 네. 데이트할 때 영화라는 건 뭐 무조건 들어가야 될 필수 요소였는데 요즘은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러면 실적이 좋은 이유가 뭘까? 결국 이제 글로벌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제일 큰데 중국 시장의 중국 영화 산업의 규모가 14년도 때 한 5조 한 4천 7천억 정도 되는 시장이었고 작년에 8조로 이렇게 점프하게 돼요. 시장이 네. 엄청나게 크게 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CGV가 지금 중간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습니다. 총 21개 사이트를 갖고
있고요. 거기 갖고 있는 스크린 개수만 해도 굉장히 좀 많겠죠. 그래서 무려 증가 매출이 한 저 90% 정도 증가한 상황이에요. 와. 그래서 국내에 지금 CGV가 갖고 있는 사이트가 128개 사이트고 상영관이 975개 스크린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네. 이 중국에 있는 숫자 21개라는 게 또 그렇게 작은 것만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커져갈 겁니다. 그리고 동유럽 이야기가 나왔지만 최근에 또 화제가 됐던 건 터키라는 나라. 네. 터키에서 710개 스크린을 갖고 있는 가장 큰 업체. 그러니까 여기 회사 이름이 마르스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멀티플렉스 스크린을 보유하고 있는 극장 사업체인데 네. 이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투자한 금액이 무려 한 8천억 정도에 인수했다라고 공시가 최근에 있었거든요. 8천억? 그래서 CGV가 이제 국내 시장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신흥 시장에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영화관이 해외 진출한다는 거 영화 낙스 네.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었는데 그쵸. 그 나라도 다 잘 되는 영화관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쵸, 맞아요, 네. 이렇게 수익을 올렸다고 하니까 좀 새롭네요. 되게.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영화관이라는 거는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거고 영화가 해외 진출을 한다고 네, 생각을 했지 영화관이 해외 진출할 건 생각 못했네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다음 장도 한번 넘겨볼까요? 네. 명실상부 1위 영화관이지만 그쵸? 최근에 많은 네티즌들과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공분을 좀 산 일이 있습니다. 예. 네, 바로 2월 3일부터 가격 차등제를 실시했기 때문이죠. 이게 뭐예요? 좌석과 시간대별로 예. 가격을 다르게 매긴다는 거죠. 아, 네. 아 조조 할인이나 뭐 이런 류인 거예요? 근데 더... 이 문제가 뭐냐면 조조 할인은 깎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좋은 자리랑 인기 많은 시간대는 비싸게 봤어요. 받겠다는 거죠. 아, 그거 어플로 이렇게 선택할 때 그 칸의 그 색깔이 달라요. 파란색 맞아요. 색깔 있고 맞아요. 빨간색 색깔 있고 네. 아, 그런 거구나. 비행기처럼 맞아요, 맞아요. 이코노미, 비즈니스, 파스트클래스처럼 그렇게 3단계로 그렇게 나눠가지고 봤더라고요. 신기하네요. 근데 영환 학생은 가격 차등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 처음에 저도 이해가 안 됐던 게 네, 저는 사실 좀 대학생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없는 시간대에 영화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공강 시간이나 이럴 때. 네. 근데 가서 보면은 다들 그냥 외곽 쪽에 예약을 해놓고 네. 프라임 속에 그냥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그쵸, 가서 앉아서 보기도 하고 네네. 뭐 카드를 찍고 앉고 이런 것도 그쵸,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괜히 네티즌들한테 불만만 삼지 않았나. 그렇죠. 네. 근데 영화 학생보다 시간이 더 많은 사람은 사실 백수형인데 더 좋은 자리를 찾아주신 건 백수형인데. 네. 우리 백수형은 한번 백수형의 의견을 들어봐야지.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 자신한테는 큰 영향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전 영화 보는 시간대가 보통 평일 오전대라서 저는 그냥 싼 시간대에 보기는 하는데 그쵸, 그쵸. 네. 이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게 그러면 싼 좌석은 싸지고 비싼 좌석은 비싸지고 해서 네. 가격의 평균가를 맞추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마냥 비싸지기만 한 느낌이라서 혹시 그 가격 차등제를 이게 한 이유가 뭔지 실제로 기업 수익이나 뭐 이런 거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보면은 네. 주주 예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때는 4단계였거든요. 4단계. 근데 지금 이번에 지금 모닝, 뭐 브런치, 메이라이트, 프라임 뭐 시간별로 6개로 네. 좀 나눠놨고요. 네. 더 큰 문제가 지금 공부는 사는 건 사실 이 좌석의 퀄리티를 나눠놔서 시간 말고요. 네. 그래서 위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코노미 존, 스탠다드 존, 프라임 존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프라임 존이 35%고 스탠다드 존이 45%, 이코노미 네. 존이 20%밖에 안 돼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네. 그 취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은 좋은 자리에서 보고 또 학생들, 영환 학생처럼 아직 학생들은 좀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으니까 이코노미 전용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내가 나오겠지만 영화 시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냐하면 인기 있는 시간대 이미 매진이 돼버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데이트 수요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영화를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영화관에 들어와서 앉아있을 수 있는 그 자리가 필요하니 또 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의 전략은 시장 경제 논리가 그대로 녹아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뭐라고 네.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좀 보이는 느낌상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걸 저는 하지 않고 네. 그동안 우리가 영화 값을 얼마 동안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물가가 올랐고 또 영화 네.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니 그냥 과거의 걸 유지한 상태에서 올렸으면 오히려 그냥 네. 아 뭐 여태까지 안 올랐으니까 올라나 보다 네. 이렇게 느끼는데 뭔가 이렇게 좀 꼼수 같은 느낌을 네. 주면서 네. 올리는 모습 자체가 네. 별로 그렇게 좀 좋게 보이지는 않는 것 그렇군요.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GV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메가박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메가박스 네. 지금은 이제 CGV한테 당연히 밀리고 롯데시네마한테도 밀려서 지금 이제 막 3, 4위 뭐 이렇게 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과거에는 네. 멀티플렉스 1위까지 차지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어쩌다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그러게요. 진짜 저도 궁금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홍기찬 선생님께서 그쵸,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겠죠. 맞습니다. 네? 제가 아마 제 대학교 때인 것 같은데 강변 CGV가 처음으로 생겼어요. 그게 우리나라 최초에. 아. 네. 그래서 되게 센세이션이었죠. 11개관이 있어? 야, 영화관에 영화관 11개나 있어? 그쵸, 그쵸. 다 볼 수 있겠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메가박스가 이제 코엑스 쪽에 생기면서 거기도 이제 아주 뭐 사람들 많이 즐기는 젊은층이 네. 모이는 장소였어요. 그쵸. 근데 실제로 이제 오리온 쪽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07년도에 이제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각했던 회사는 네, 외국계예요. 맥쿼리 펀드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그러니까 한국 멀티플렉스 KMIC라는 회사가 네. 07년도에 매각을 해요. 오리온은 근데 당시 건설 산업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이 영화 산업을 매각을 하게 됩니다. 네. 해외 자본으로 넘어가게 됐고 09년도에 롯데라든가 SK 같은 대기업에 매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예전만 못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주인이 네.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하기보다는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을 하고 또 이제 외가 매도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실패로 저 마무리되고 최근에 이제 다시 주인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15년도에 제2콘텐트리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JTBC 그쪽 네.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매각이 돼서 이제는 좀 국내 자본이 좀 소유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좀 투자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제 콘텐트리라는 회사는 과거 이제 87년도에 한길무역이라는 회사로 이제 출발을 하게 돼서 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일간 스포츠, 일간 그다음에 스포츠. 뭐 IS 플러스 코프 뭐 이런 회사 이름들을 거치다가 최근에 이제 사명이 변경됐어요. 네. 그래서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다양한 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편입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미래 성장 가능성이나 비전이 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백수의 노트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네. CGV 메가박스 그리고 아까 롯데시네마 언급했잖아요. 네. 그거 말고 또 영화 업체 또 영화관 업체 알고 있는데 있나요? 아 옛날에 뭐 유명했던 건 되게 많았어요. 저는 하나 생각났는데요. 어? 시너스라고 있어요. 진짜 반갑다 예. 시너스 들어봤어요. 네, 시너스 들어보셨죠? 네. 저는 시너스 하면 또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상영관은 네. 시너스 단성사. 그게 뭐예요? 종로의 단성사라는 극장이 이제 시너스 잠깐 발급됐었는데 그럼 군소 극장 업체들이 네. 연합해서 만든 공동 브랜드가 시너스였대요. 그 시너스가 메가박스랑 합병을 했대요. 네.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시너스랑 메가박스가 하나의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메가박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그렇죠. 메가박스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리온에서 네.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쭉 사업이 있었고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시너스와의 합병은 이제 11년도 또 있었어요. 그래서 CGV의 그 후발주자로서 그 멀티플렉스라는 걸 대중화시켰던 유명한 회사죠. 근데 저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저희 예전에는 이렇게 좀 중소 서울에도 뭐 유명한 네. 저 그 종로 쪽에 있었죠. 있었고 지방에도 또 이렇게 네, 지역에 맞아요. 유명한 극장들이 네. 많았어요. 그런데 네. 지금은 이제 다 멀티플렉스로 천하통일 이루어지고 그렇죠. 삼국지죠. 세계 회사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문제가 되는 게 백수 씨도 뭐 이번에 독립영화 또 이제 네. 참여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이제는 상영관을 잡지 못하면 일반 네. 대중들에게 공표가 너무 어려워요. 그쵸. 그리고 이 결국 이 세 개의 영화관들이 아무리 영화가 좋으니까 상영관을 확보하지 않으면 스코어가 나오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좀 독과점의 폐해가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네. 문화가 너무나 좀 한 방향으로만 흘러간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최근에는 또 일부러 그런 작은 영화관을 찾는 그런 고객들도 많아지고 있고 네. 또 멀티플렉스 자체도 아주 대중화되고 온 이런 좀 그런 블록버스터 외에 네. 숨어있는 영화들을 이제 선보이기 위한 노력들도 그렇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영화 시장이 조금 변하는 무슨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수의 노트 그럼 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네, 메가박스의 여러 지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메가박스가 가장 자랑할 만한 곳은 네. 메가박스 해운대래요. 왜요? 거기가 네. 부산국제영화제의 공식 상영관이에요. 아 진짜요? 네. 거기가 이제 관수가 10개고요. 그 중에서 제일 네. 자랑할 만한 상영관은 네네네. M관이래요. M관이라고 이제 최적의 관람 시설을 네. 갖췄다고 하고 거기에 이제 좌석수가 1835개래요. 해운대. 아, 해운대 전체네. 어쨌거나 전체로 봐도 근데 1853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영화관이라는 네. 것은 대단하죠. 네. 그 세계적인 영화제의 그 공식 상영관이라는 거가 엄청난 경쟁력, 그만큼 경쟁력이 있으니까는 이렇게 되는 거겠죠, 당연히. 홍쌤?
뭐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뭐 그런 이유도 사실은 있겠죠. 그러니까 영화제가 올린 장소가 이미 한정적이니까요. 근데 그거 외적으로 이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영화제의 특징이 이제 대중화된 영화만 소개가 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CGV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여성 독립 영화 관련돼서 스폰도 하고 개최도 하고 운영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단순히 그냥 블록버스터만 거는 것이 아니다. 그다음에 일반 문화 산업 그다음에 다양한 장르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어떤 채널이 되고 있지 않나.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그냥 학생들의 궁금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CGV는 가면은 다 알바가 팝콘도 뽑고 명화포도 이렇게 하는데 정규직도 채용한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그래요? 정규직을 채용하는데 정규직들은 채용당하면 어떤 일을 하는지가 되게 아, 어떤 부서로 모집을 하는지? 네. 젊은 층만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거기에 명예퇴직 같은 거는 나이가 언제? 그렇죠. 인터넷만 해도 삼성 채용 같은 경우에 실시간 검색어 바로 오르거든요. 근데 메가박스나 CGV 이런 거는 실시간 검색어 오르면 한 번도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래서 채용을 걔네가 대대적으로 하나 이런 게 제일 궁금해요. CGV가 CJ 계열사잖아요. 그쵸? 네, 그쵸. 만약에 CGV에서 뭐 알바를 하면은 뭐 알바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냥 뭐 직원으로 뭐 인턴 같은 걸 한다거나 그러면은 혹시 CJ 뭐 엔터 쪽이나 그런 쪽에 면접을 볼 때 혹시 가산점 같은 게 붙는지 하는 일이 다르더라도 네 다른 계열사 쪽이더라도 가산점이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가산점이 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네. 영환 학생,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네, 그쵸. 일단 저희가 CGV에서 일을 한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뭔가 팝콘과 포 나눠주고 아르바이트생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다면은 공식적인 공채를 통해서 정직원을 뽑으면 그 정직원들은 어떤 일을 하고 얼마나 뽑는지 뭔가 프로모션 같은 거는 되게 조금만 뽑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네, 그런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한 것 같습니다. CJ 계열사들을 보면 E&M이나 푸드빌 뭐 이쪽에서 이제 플로어 매니저들을 뽑아요. 그래서 매장에서 일을 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하게 아르바이트생들처럼 뭐 팝콘 팔고 이제 고객 발 것만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대졸 공채를 뽑는 이유는 한 가지거든요. 창의적인 일을 시키기 위해서 뽑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매장이 이 시즌에 뭐 방학 시즌이고 비수기도 있을 거고요. 또 경쟁하고 있는 경쟁사들의 프로모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나 방안도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맞춰 매장의 운영적이고 관리적인 부분들을 책임지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고객 응대력을 좀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선호도가 일부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또 다른 질문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렇다면 일단 플로우 매니저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매장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은 근데 저희가 뭔가 영화관에서 하는 보는 직원들을 봤을 때 그 편견 때문인지 몰라도 대체로 나이대가 영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때문에 혹시 정년 퇴직이나 이런 나이대가 좀 어느 정도 될지 실제로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플로어 매니저를 대졸로 뽑은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그래서 없는 거고요. 근데 앞으로도 직무가 이제 바뀌죠. 여러분들 오판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입사할 때 직무가 평생 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현장에서 고객 응대하고 영화나 산업의 근간을 안 다음에 뭐 요즘은 또 보면은 CJ 같은 경우에 이제 해외 시장에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일부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안 그러면 이제 거기서 스텝 직군으로 올라가서 전략이나 기획 업무를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패스트푸드점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렇게 진급을 해서 정규직이 되기도 하잖아요. 매니저가 되기도 하고 정주장이 되기도 하고. 그 CGV 같은 데는 그런 거는 없나요? 없을까요? 있긴 네, 있겠죠. 일부러 그래도? 그런 기회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공채로 이제 채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채할 때 실제로 혜택을 줘요. 그러니까 CJ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했던 경험을 적으라고 하고 대놓고 미소지기 관련된 부분들한테 가점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방안 좀 루트만 달라졌지 그런 데서 일했던 경험이 향후 업무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해볼까요? 네, 또 그거와 관련된 질문인데 아까 미소지기 같은 경우 대놓고 가점이 있기도 하다라면서 사실 아까도 좀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게 CJ 같은 경우는 CGV 같은 경우는 CJ 엔터 쪽하고 연관성이 되게 깊이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돼서 혹시 그럼 미소지기를 CGV에서 했던 게 같은 계열사 속해 모그룹에 있는
CJ 엔터테인먼트 그쪽으로 갈 때도 혹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도움은 당연히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영화 산업에 대한 나의 관심도 그리고 또 영화관 아르바이트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네. 힘든 상황에서 내가 고객 응대했던 경험, 뭐 협업, 뭐 그쵸, 이런 부분들 그쵸? 네. 아르바이트 하다 보면은 뭐 밑도 끝도 없이 이제 환불 안 되는데 환불해달라고 떼쓰는 그런 고객들도 많고 네. 그다음에 뭐 미성년자 관람 불가인데 어떻게 좀 해달라고 떼쓰는 사람들도 있죠. 무턱대고 와서 영화 추천해 주세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고객들과의 응대 경험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향후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 그렇죠. 근데 저는 오히려 내가 CGV에서 일을 했으니까 영화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나다. 그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 응대와 관련된 그냥 사회생활의 기본기? 네. 그렇게 치면 뭐 어디든지 간에 그렇죠?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직접적이기보단 간접적인 도움이. 그렇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또 두 기업에 대한 한 가지 소문 카더라도 알아봐야겠죠. 백수영. 카더라도 카더라인데요. 네. 이 미소지기 알바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네요. 어, 그렇죠, 그렇죠. 이게 예. 알바가 힘든데 힘들긴 네. 하지만 힘든 데서 피어나는 또 사랑 같은 게 또 또 예, 썸장을 표현하시길래 어마어마하고 진짜 많죠. 그렇죠. 여기는 진짜 여기가 진짜 핫플레이스예요. 네. 핫플레이스예요. 네. 네네네. 진짜 그렇죠. 도랑 치고 가재 담는데 진짜 최고 후선 플레이스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서 카더라를 네, 네. 그렇죠. 하나 던지겠습니다. 네. 멀티플렉스 기업에 입사하려면요 네네. 고객 응대 면접이 있다? 네. 카더라! 카더라! 사실인가요? 뭐죠? 이제 제가 예전에 방송할 때 뭐 네. 롤플레이 면접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었을 네. 거예요. 네. 그런 롤플레이 면접을 할 때 네. 최근에 뭐 삼성 신라호텔 쪽도 이제 그런 식으로 면접을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뭐 블랙 컨슈머 같은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고객 응대했을 때 과연 얘가 어떤 식으로 반응할 거냐 이런 압박 면접을 좀 진행을 해요. 그러게 진짜 설마 상황극처럼 해요? 아니면 네, 상황극 아, 상황극처럼 뭔가 진상 고객 역할을 맡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 재밌겠다. 진상 고객 역할을 하는 사람은 좀 편하겠다. 막상 하는 사람은 별로 재밌진 않죠. 그렇죠. 네, 아, 죄송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그 미성년자 관람 불가 영화 잘 들어가서 봤거든요. 아, 그 혹시 모습 때문에 아무도 제지하지 않아서 올드보이 이런 거 고등학교 네. 다 들어가서 봤거든요. 아,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올드보이네요 정말. 네. 살면서 네. 한 번도 그렇게 주민등록증 검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영화는. 아, 그렇죠요. 근데 진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로 가는데 롤플레이 면접을 할 때 대응 네. 기법을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네. 결국에 무턱대고 다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손님이 왕이기는 왕이에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그 손님의 불합리한 요구 때문에 다른 고객이 실패에 좀 부담이 된다거나 네. 피해를 보면 안 되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 고객한테도 물론 친절한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네네네. 응대를 하는 거지만 네네. 더불어서 거시적 관점에서 다른 고객에 갈 수 있는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과 룰 또한 같이 필요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여러분들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흔히 이런 면접을 할 때 그 저도 주워서 들은 건데 매뉴얼 그 이제 직장 내 매뉴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매뉴얼대로 이렇게 해주면은 되게 좋은 점수 못 받는다고 직장 내 그 매뉴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 커스텀을 대하는 그 매뉴얼대로 이렇게 하면 매뉴얼대로 하면 네. 좋은 점수를 못 받는다고요? 받는다고요? 아 받는다고요? 네. 못 받는다고요? 받는다고요?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그때 달라요. 네 그때 다른 거죠.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매뉴얼에 맞춰서 고객 그렇죠. 응대를 해서 이 친구가 네. 고객 응대할 수 있는 느낌을 보여줘야겠죠. 그런데 너무나 천편일률적으로만 얘기하면 그쵸. 면접의 취지에도 또 맞지 않을 거예요. 아니 내 말은 내 말이에요. 진상 고객을 멋지게 호신술로 제압하는 그런 모습. 그거는 좀 그렇죠. 바로 아웃. 그렇죠, 그렇죠. 절권도 같은 거. 그럼 바로 이제 이걸 이렇게 네. 이렇게 되는 거. 테이저건 같은.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CGV와 메가박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두 기업에 대한 백수영의 취향 저격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제가 진짜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거요? 젊은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근데 이 멀티플렉스에 입사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젊어 고생도 쓸 때는 있다. 아~ 그 말씀드리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근데 왜 싫어하세요 그 말을? 약간 젊은이들한테 고생시키는 네.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 사람들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역할로 사용되는 말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만큼은 좀 고생해서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 자체를 네. 어느 정도는 보상받을 수 있는 그쵸,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긍정적인 형이 좋아하는 말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왜요? 저도 모르게 명실상부로 저는 명실상부를 정말 많이 쓰세요. 명실상부 1위 네. 명실상부 1위 저 이제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1위 그렇죠. 기업이 어딘지를 다 외울 것 같아요. 그렇죠. 명실상부 예. 네. 명실상부 백수영입니다 정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영원 학생도 한번 네.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정직원과 아르바이트에 대한 경계를 두고 그냥 딱 기업 이미지 생각하면 저기 취직하면 뭐해? 뭐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그 정규직으로 들어가서 꼭 그 분야에만 일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동할 수 있고 이런 것 같이 생각해서 좀 더 취업하는데 많은 생각을 하고 지원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아, 말 잘해요. 멤버 장부. 네. 네, 선생님께서도 말씀 한번.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나 할 때도 네.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것도 물론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덧대어 돈도 벌면서 경험을 쌓는 것도 같이 좋은 일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영화 업계라든가 콘텐츠 업계에 있다 하면 뭐 짧은 시간이라도 좋으니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산업의 현장에서 내가 뛰어본 네. 경험이 있어야 하는 거고 또 내가 연구개발자나 개발 업무를 진행한다고 하면 공장에 한 번 정도 들러보는 것만으로도 자세가 된 느낌으로 어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돈을 버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청년 취업도 어렵지만 그쵸. 네, 일자리를 찾을 때도 돈벌이 외에 나의 능력을 좀 쌓을 수 있는 시간도 경험도 같이 네. 좀 고려하면서 네. 아르바이트도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취향 저격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